예, 오늘은 촬영이 없는 날이어서 머리털 자르러 갑니다. 머리를 자르는 건 아니고요. 머리 털을 자르는 거죠. 어저께 예약했는데 오늘 딱 그 예약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파트 전체적으로 그 예초 작업을 하는데 그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와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다고 또 창문을 또 닫을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아유 근데 좀 5단밖에 없죠 이 차. 왜 6단을 넣으려고 그래. 아 진짜 이렇게 더우면은 사람이 정줄을 놓게 돼요. 어제도 더우니까 역주행 두 번 했잖아요. 하루에 역주행 두 번 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제가 그 머리 자르러 기존 집 원래 다니던 곳으로 가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잘 잘라요. 전 그래서 이사를 와서 그냥 새로운 미용실에다가 해야지 했는데 그 집 근처에 해보니까 처음에 잘 자르는데 처음에 되게 잘 자라요 예쁘게. 근데 한 일주일 하냐 보름만 지나니까 뭔가 그 형태가 무너지더라고요. 여기는 자르면은 그래도 이게 꽤 오래 가거든요. 저 이게 지금 벤츠 G클래스 출장 가기 전에 자른 거니까 4월 29일 이전이죠. 그 지금 거의 한 달 보름도 훨씬 넘었는데 그 대략 이렇게 형태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저 집 앞에 있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가격도 천 원 더 비싸고 심지어 그 집 앞에 있는 미용실은 일주일에 두 번 쉬어요. 와 깜짝 놀랐네. 이렇게 보는데 전광판이 지나가요. 월요일 화요일 휴무입니다. 와 저는 미장원이 이틀 쉬는 거 처음 봤어요 일주일에. 어쨌든 그래서 그냥 기존 집으로 가는 거죠. 아반떼 충전도 할 겸. 그러고 보니까 이 차는 운전을 되게 오랜만에 하네요. 기름이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안 했단 얘기인데 이렇게 이런 날 브이로그도 찍으면서 저 충전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파트는 그 예초 작업을 하면은 벌레가 좀 없으려나? 아니 벌레가 진짜 많아요. 기존에 살던 집에 비하면은 진짜 벌레가 그냥 몇백 배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집에 벌레가 많은 게 아니라 그 아파트 그 자체에 왜냐하면 집 주변에 그냥 죄다 풀과 나무거든요. 하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공기는 되게 좋은데 그 대신에 벌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에서 일하다가 문득 이제 저녁에 고개를 딱 돌려보면은 와 그 방충망 바깥으로 벌레가 진짜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어쨌든 그 중에서 되게 조그만 애들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요. 방충망이 있어도. 아 그래서 그 미세 방충망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신청을 받는데 미세 방충망을 신청을 해야 되나 바꿀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방충망을 미세로 바꾸면은 벌레는 덜 들어오지만 그만큼 바람도 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바람이 잘 불어서 집에 환기가 잘 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대신에 겨울에 좀 덜 추우려나. 근데 진짜 벌레가 많아서 전 여기 와갖고 생전 그 처음 보는 벌레도 왔어요. 무슨 러브버그인가? 그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번에 어저께. 야 그 좀 징그럽게 생겼던데. 그리고 벌레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갖가지 기존 집은 그래봐야 뭐 날파리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뭐 무당벌레부터 러브버그 뭐 날파리 뭐 별의별이 다 있어요. 뭐 거미도 많고. 그래서 야 여기가 과연 생태계의 보고로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 저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저기 언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희가 목이 좋아서 그런지 항상 사람이 많아. 그래서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어컨 고치니까 이 날씨에도 어제 오늘 되게 더웠잖아요. 이 날씨에도 그럭저럭 탈만해요. 아유 시원해. 하지만 되게 시원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없는 것보다 낫다. 근데 얼마 전에 시승했던 벤츠 2450 있잖아요. 그 시승차 그게 뒤에 범퍼가 그 모서리가 긁혔어요. 까졌어요. 딱 보면 그 벽에 부딪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그거를 긁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긁혔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한 게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반납을 하기 전에 차에 뭐 어떤 이상 긁힌 게 있으면은 그거 이제 제 이름으로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뭔가 약간 억울하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닌데. 그래서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2450 반납하던 날에 제가 리릭 발표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첫날에 촬영한 거 보면은 참 멀쩡해요. 둘째 날에도 멀쩡했어요. 주행 촬영한 날. 그리고 셋째 날에 리릭 촬영회를 갔는데, 제가 하우스 오브 GM에 가기 전에 그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심 먹고 나서도 점심 먹은 사람이랑 차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아, 리릭 그 발레주차 그때 아마 긁은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긁은 거 보니까 위에는 약간 하얀색이고 밑에는 약간 좀 노란색인데, 그게 거기 아니면은 긁을 데가 없어요. 근데 뭐 지금 그거를 알아봐야 소용이 없죠. 벌써 한 보름도 훨씬 넘게 지났는데. 아, 그니까 그 벤츠코리아도 그거를, 그게 만약에 긁혔다 그러면은 좀 일찍, 제가 수요일날 반납을 했는데 수, 목, 금, 월, 그러니까 4일 뒤에 저 연락이 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수요일에 반납을 하면 그 차량 관리팀이 딱 보고서 보통 그때 얘기를 하고 바로 얘기를 하는데, 4일 뒤에 하니까. 그리고 그 어떤 시승회나 행사 가서 발레를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 오브 GM에 앞에서 있으면은 발레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바로 차를 이렇게 둘러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 청담동 그 바로 앞에 거기 진짜 얼마나 거의 번화가예요. 그래서 차가 오면은 그냥 일단 타고 출발하기 바쁘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힘든데, 아, 역시 이래서 아반떼가 짱이군요. 긁어도 부담 없는. 이 클래스 타면 안 돼요. 그렇게 비싼 차는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차를 반납하기 전에 긁힌 거는 이제 제 책임이니까 제 이름으로. 제가 또 사진도 보여달라고 해서 대조해봤는데 뭐 집 앞에가 맞긴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시승차 타다가 사고가 나면은 보험 처리를 하는데, 이제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은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50만원이죠. 그래서 뭐 그 비용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사고 정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최대 50만원으로. 근데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이제 제가 결제했잖아요. 영수증을 보여줬는데 20만 1600원인가 나왔고요. 보통은 그 영단위로 끊어지는 것 같은데 20만 1600원 나왔고, 그리고 그 수리 비용이 101만원인가 102만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 뒤에 범퍼 수리하는 게 100만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범퍼를 교체한 것 같진 않고요. 그 긁힌 거 뭐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게 결제 방법이 두 가지더라고요. 저 계좌이체, 하나는 직접 가서 카드 결제. 이게 KCC 오토 목동이래요. 그래서 그냥, 아 이거 언제 그 목동에 가요? 그냥 저 계좌이체 했죠. 그래서 영수증을 받았죠. 아, 그래서 예전부터 행사장에 가면은 이제 발레 주차를 해주는 곳이 있는데, 할 때마다 약간씩 가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게 부딪히면은 이게 책임 소재가 확실한가? 원래 이게 발레 주차란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해야 돼요. 뭐 하루 지나서 좀 지나서 얘기하면 제가 알기로는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이거 벤츠코리아한테 받은 게 5일 뒤니까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밖에 없어요. 제가 그 당일날 그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고 그때는 멀쩡했거든요. 오늘 2시 예약인데 제가 한 20분 일찍 왔어요. 왜냐, 여기는 자리가 없거든요. 아, 있다, 좋았어. 아, 자리가 있거든요. 세상에, 여기 보통 자리 없거든요. 근데 자리가 있어요. 이거 뭐야, 오늘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자리가 3개나 했어요, 여기 세상에. 대박. 아, 좋다. 서라운드 뷰가 없죠. 서라운드 뷰는 그냥 이렇게. 아.
여기 자리가 항상 없어서 항상 일찍 오는데 덕분에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20분 남았네. 역시 아반떼 널널해. 진짜 이만큼 남아, 이만큼. 그래서 머리 자르고 오겠습니다. 아 진짜 시원하네요. 아우 시원해. 이 머리가 길면은 저 샴푸도 많이 들어요. 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우 시원해. 그래서 샴푸 드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뭐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아우 시원해. 아니 근데 여기 저 여기 한 7, 8년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항상 깎는 여기 형님 7월 말에 그만둔다는데요. 아 이럴 수가. 그만두면 안 되는데. 지금 내 일부러 여기까지 오는데. 아 근데 이 근처에서 새로 가게를 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원래 그 항상 깎는 사람한테 깎아야 좋아요.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 짧게요. 이러면은 그냥 그 원하는 스타일로 딱 짧게 잘라주거든요. 아우 시원해. 근데 항상 짧게라고 해도 겨울엔 조금 덜 자르고요. 여름에 좀 많이 자르고, 지금 여름이니까 많이 자르잖아요. 겨울에는 여름처럼 짧게 잘라줘 주세요 해도 짧게 안 잘라요. 어쨌든 이제 집에 갈 때는 저 원당으로 갑니다. 원당. 저는 이쪽 길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선상 마트를 들으려면은 저 이마트 화정이 딱 있긴 한데 진짜 요즘에 곰곰 생각을 해봐도 아 이마트가 비싸요. 아무리 봐도 이마트가 비싸요. 그래서 진짜 웬만하면은 이마트에 안 가야 되겠다. 그 제가 먹는 그 수제비 그거 살 때 외에는 이마트는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무조건 하나로마트 가야지. 그 제가 먹는 수제비는 그게 이마트 외에는 또 잘 안 팔아요. 진짜 웃겨 진짜. 심지어 그게 모든 이마트에 있는 게 아니고 이마트 화정이랑 이마트 풍선이랑 거기만 있는 것 같아요. 이마트 역삼에는 없어요. 그 제가 먹는 수제비가 희한하죠. 달빛 어울림. 그러니까 저 이름이 바뀌었구나. 달빛 어울림으로. 원래는 저기 달빛 마을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기 살아서. 그러니까 제가 연희동에서 대략 한 25년, 26년 살다가 고양시로 이사와서 처음 살던 곳이 바로 저 달빛 마을인데 저 백삼동에 살았어요. 이름이 바뀌었구나. 제가 그 등본 떼보니까 제가 95년 12월에 고양시로 왔더라고요. 우리 집이. 그러니까 저게 그때 우리가 저기 첫 입주니까 저게 95년도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됐는데 30년 됐네. 근데 그것치고는 저 외벽을 새로 칠해서 그런가 되게 깨끗하네. 기존 살던 집이랑 비슷하네. 제가 저 108동 살아요. 108동. 108동 3층인가 5층인가 살았어요. 지금 보니까 되게 낮다. 그래서 제가 저 달빛 마을에 살 때는 이제 저 88년식 그레이스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죠. 88년식 그레이스를 타고 저 합정동으로 출근하던 시절이었는데 뭐라 그러죠? 그때는 참 되게 추웠죠. 뭔가 되게 추웠던 기억. 근데 오늘은 머리가 한 번에 끝났어요. 보통은 머리 자르고서 샴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고서 근데 추가로 조금 자르잖아요. 다듬고. 근데 오늘 그냥 한 번에 끝났어요. 머리 자르고 샴푸 한 다음에 끝났어요. 그랬을 때. 이런 적이 드물게 한 번씩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한 번에 끝나면 뭔가 좀 아쉽던데. 제대로 안 잘린 게 아닐까. 야 진짜 이 길은 이사 가기 전에는 성묘할 때 아니면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거의 안 다니는 길이었는데 이사 가고 나서는 굉장히 자주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 이케아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뭔가 이쪽이 살짝 좀 더 돌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가 차가 안 밀리고 시도가 적어서 이케아로 가는 것보다 더 시간이 짧아요. 경치도 더 좋고 가는 길에 공평 마크스도 있고. 저 건너편에 있는 뭐 경매상품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그 파주의 올소 그거와 거의 컨셉이 비슷하더라고요. 저 한번 가봤는데 사실 뭐 이렇게 살 거는 별로 없지만 잘 보면은 또 싼 게 있고 근데 뭐 어떤 거는
그냥 매장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도 있고. 여기서 저번에 저기서 세제 이런 거 샀어요. 오래된 거. 세제는 유통기한 없잖아요. 세제 오래된 거 샀죠. 자, 이렇게 보면은 봉평 막국수는 위치가 진짜 좋네. 완전 좋잖아요. 다 길가에, 가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야, 오늘은 생각해보니까 마트를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살 게 없어요. 괜히 사놨다가 먹지도 못하고 버리고. 이마트 트레더스에서 산 동원 프랑크 소세지. 아, 그 냉장실에 넣어놨는데도 상했어요. 냉장고에 넣어놨는데도. 아, 진짜 반밖에 안 먹었는데. 먹으면서 보니까 맛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맛이 이상해도 그냥 먹었거든요. 아, 배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의 교훈. 딱 먹었을 때 맛이 이상하다 그러면 안 먹어야 돼요. 저 그거 먹어서 배 아프더라고요. 그냥 오늘 집에 일찍 가서 운동이나 가야 되겠네요. 최근에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 운동 오래 들어서 운동을 거의 안 했잖아요. 운동을 거의 안 하니까 똑같은 강도로 일을 해도 뭔가 더 몸이 아픈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아, 이제 저기 다시 체중도 불고. 그래서 아,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한 5일 정도 하니까 그런 거 있죠. 몸이 되게 가벼워지고, 몸무게가 빠진 건 둘째치고 되게 가벼워지고 몸도 안 아프고. 아, 역시 오늘의 교훈. 운동만이 살 길이에요, 진짜. 그냥 가볍게라도 좀 꾸준하게 계속 운동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몸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최근 한 일주일 동안 5일 정도를 운동하니까 지금 컨디션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르카나 이후에 시승은 없고요. 다음 주에는 인제에서 레인지 로버 스포츠인가? 시승회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저 시승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승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부산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생각보다 시승회 또 별로 없네. 레인지 로버 빼고. 그리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제가 포스타 엠바고가 7월 10일이라고 했잖아요. 7월 10일이 아니고요. 7월 1일. 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폴스타4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폴스타4에는 굉장히 기대를 걸만하죠. 그게 상품성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폴스타4가 보조금 구간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품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뭔가 폴스타4는 좀 출시를 빨리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차가 상품성도 중요한데 그게 또 출시 시기도 어느 정도 그게 또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서,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반기에 늦게 나오는 것보다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끝입니다.